네, 예비역 육군 대장 전 2작전사령관 하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예비역 장군 시국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쟁 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 낼까 두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또한 무시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겨준 꼭두각시 대통령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선열과 선배들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비역 공군소장 김도호입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우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우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2억 마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 차기 정권의 안보 담당자 역시 한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로 러우 전쟁에 대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성급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전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발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은 사실상 대러시아 관계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데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겠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들나겠기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정부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독선적인 행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가치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국정운영.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데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와 거짓. 윤석열 정권은
거짓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지도자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결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예비역 장성으로서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언은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1동 이상입니다.